한중일 프로축구 최강을 가리는 A3 한중일 프로축구 통합 챔피언을 가리는 A3 한중일 삼국 프로축구의 챔피언이 펼치는 A3 한중일 프로축구의 왕중왕을 가리는 A3 챔피언스컵에서 만약에 A3 챔피언스컵이 폐지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원조 슈퍼리그 동아시아의 축구 맹주를 가리는 한중일 축구 삼국지 파워축구 A3 챔피언스컵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중일 프로축구 챔피언만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의 K리그, 중국의 슈퍼리그, CS, 일본의 J리그 최강자들이 나와서 동아시아 챔피언, 통합 챔피언을 가리는 대회라고 보면 됩니다. 네 팀이 나오는데 개최국에서 한 팀이 더 나옵니다. 리그 준우승이나 컵대회 우승팀이 나와서 네 팀이 풀리그를 치러서 통합 챔피언을 가리는 아시아 최강자를 가리는 축구 삼국지 대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조 슈퍼리그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1회부터 5회까지 A3가 열리고 현재는 폐지됐는데 2003년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2007년 중국 대회를 마감으로 A3는 잠정 중단, 사실상 폐지인데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성남이라 현 성남FC가 가장 많이 나갔습니다. 3회 이 말은 성남이 K리그 챔피언을 3회 먹었다는 뜻과도 같겠죠. 그리고 수원과 울산, 포항도 각각 이 대회를 참가했었고요. 중국은 상하이 선화가 2회, 지금은 해체한 다렌스더가 2회를 출전했었고 그리고 산동 루넝 타이산, 선전 젠리바오, 지금은 선전FC죠. 그리고 상하이 인터내셔널, 상하이 국제, 지금은 베이징 러너로 연고 이전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2회, 가시마 엔틀러스, 주빌로 이와타, 간바 오사카, 제프 유나이티드, 우라레즈 다이아몬드가 한 번씩 참여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6회 대회가 원래 2008년에 한국에서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일정상의 문제로 1년 연기됩니다. 2009년으로 갔다는 소리인데 결론만 말하면 2007년 팀 성적을 2009년 대회에 내야 되냐 아니면 2008년 직전 대회니까 직전 연도니까 2008년 팀을 2009년 대회로 내야 되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준을 내봤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연기가 됐기 때문에 2007년 아니면 직전 대회가 나와야 되면 2008년이 나왔을 수도 있지만 2007년을 기준으로 하면 리그 우승팀 포항과 준우승팀 성남 그리고 중국 우승팀 창춘야타이 그리고 2008년으로 하면 슈퍼매치네요. 수원과 서울이 나가고 그리고 중국은 산동루넝 가시마 엔틀러스 어깨에 힘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2007, 2008 대회 2연패였기 때문이죠. 상관없다 이겁니다. 2010 대회부터 쭉쭉 가겠습니다. 일본에서 열리면 J리그 우승팀 가시마 엔틀러스 그리고 FC 도쿄는 리그컵 우승 자격으로 처음으로 대회에 출전하는 거고 전북도 이 대회에 처음 출전하게 되는 겁니다. 2009년 리그 우승을 했죠. 그리고 베이징 고안이 슈퍼리그 대표로 이 대회에 첫 참여를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A3 챔피언스컵은 연마다 개최지를 바꿔요. 호스트 팀이 두 팀이 나올 수 있고 2011년 8회 대회는 중국에서 열리면 우승팀 산동루넝 그리고 텐진 테다 지금은 텐진 진먼우 호랑이 모습으로 로고가 바뀌었고 K리그 우승팀인 FC 서울 그리고 나고야 그랜퍼스가 J리그 챔피언 자격으로 나왔을 겁니다. 2012년은 한국에서 열렸을 텐데 지금 이 모습이 익숙하죠. 전북 우승, 울산 준우승 자격으로 한국을 대표해서 나가고 광저우 FC가 등장합니다. 광저우 헝다였는데 광저우의 왕조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었고 일본은 가시와 레이솔 과거 홍명보, 황선홍, 유상철 선수가 뛰었던 팀으로도 아주 유명하죠. 10회 대회 일본이 진짜 설계를 잘하는 걸까요? 이 대회가 10회를 열리게 되면 일본에서 열리는 걸로 됐습니다. 물론 연기 이유도 있지만 일본은 J리그 우승팀 산프레체 히로시마 그리고 단골 손님이네요. 리그컵 우승 자격으로 가시마 엔틀러스 그리고 K리그 우승팀 FC 서울 그리고 광저우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2014년 11회 대회 중국에서 열리면 광저우 헝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산동 루넝이 준우승 자격으로 그리고 포항이 오랜만에 다시 이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프레체 히로시마도 다시 나오게 됐네요. 아 진짜 이런 라인업들 보면 이 대회가 폐지된 게 너무 아쉽습니다. 2015년 12회 대회 다시 한국에서 열립니다.
K리그 우승팀 전북현대, 준우승팀 수원삼성, 그리고 광저우FC는 또 중국리그를 먹었어요. 그리고 감바오사카, 지금 로고가 내년부터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는데 옛날 로고보다는 좀 세련돼졌지만 좀 밋밋한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감바오사카도 A3에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2016년 13회 대회 일본에서 열리는데 이 라인업 꽤 생소합니다. 2013년 대회 기준으로 한국팀 K리그 FC서울 대신에 전북이 나온 것 빼면은 라인업이 비슷하고요. 이렇듯 A3 챔피언스 리그는 AFC 챔피언스 리그와 다르게 우승 자격으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좋아했던 대회였는데 지금은 AFC가 통폐합되기도 하고 이제 개편이 되면서 A3 챔피언스 컵은 사라졌죠. 2017년 14회 대회는 중국에서 열렸을 겁니다. 광저우다 계속 우승하고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때 짱수팀에 최용수 감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FC서울과의 대결이 되게 흥미로웠을 것 같고 최용수 감독은 또 J리그 생활도 했죠. 가시마 엔틀러스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일본 팀 중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속 꾸역꾸역 잘 나왔죠. 2018년 한국에서 A3 대회가 열리면 전북이 또 나오고 제주가 나오는 게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2017년 리그 준우승을 차지했죠. 광저우FC 또 저후입니다. 또 광저우FC가 중국 챔피언 자격으로 나오고 가와사키 프론탈레가 아마 이 시점부터 지금의 J리그 강자의 위치가 태동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이런 라인업으로 붙어도 정말 재밌었을 겁니다. 2019년 대회는 다시 일본에서 열립니다. J리그 챔피언 가와사키 프론탈레 그리고 J리그 컵대회 우승팀 쇼난 별마레. 참고로 2018년 쇼난에는 이정엽 선수가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 K리그 챔피언 전북 그리고 중국이 드디어 광저우가 아닌 팀이 나옵니다. 상하이 상강, 지금의 상하이 하이강이 C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A3에 첫 출전하는 모습입니다. 상하이를 연구로 하는 팀이 다시 나왔어요. 2020년 대회가 중국에서 열렸으면 광저우FC 그리고 베이징 고안이 다시 나오고 전북현대 그리고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다시 A3 대회로 컴백합니다. 참고로 베이징 고안이 옛날에는 현대 자동차의 스폰을 받아서 베이징 현대라는 팀으로도 잠깐 활약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베이징 고안이죠. 글로벌 현대가 더비가 열렸겠네요. 만약 올해 A3가 열렸다면은 이런 모습이었겠죠. 그러면은 현대가 더비가 올 시즌 어떻게 보면 리그에서 4번, ACL에서 1번 붙었는데 A3까지 하면은 6번 맞붙게 되는 겁니다. 재밌었을 것 같고 짱수스닝은 2020년 C리그를 재패했지만 올 시즌 2월 달에 이제 해체를 통보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팀이 나왔어야 됐으면 이제 준우승 자격인 광저우FC나 리그컵 챔피언인 산둥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J리그는 가와사키 프론탈레.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열리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네요. 내년에 만약에 A3 챔피언스컵이 열렸다면 가와사키 프론탈레가 J리그 챔피언으로 그리고 J리그 컵 챔피언 자격으로 나고야 그랜퍼스. 나고야 그랜퍼스는 AFC 챔피언스리그 티켓 획득에는 실패했죠. 그리고 K리그는 K리그 5연패에 성공한 전북현대가 나오고 중국은 아직 리그가 안 끝났습니다. 리그가 2022년 1월에 끝날 거예요. 지금 1, 2위를 다투는 팀이 현 시점에서 산동루논과 광저우FC입니다. 두 팀 다 A3에는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네요. 지금은 A3가 폐지됐지만 향후에 다시 사정이 좋아지면은 다시 부활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워축구!